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자, 목이 좀 잠겼었네요. 지난 시간에 우리 그 사찰 예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상당히 반응들이 좋으셨고 몰랐던 걸 알게 됐다고 하신 분도 계시고 절에를 오래 다녔는데 전혀 몰랐었었는데 알게 돼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셨어요. 네, 하나의 그 상식이지, 이거는 꼭 어떤 법칙이나 정해져 있는 그런 절대적인 거는 아닙니다. 아니지만, 우리가 어느 정도 이렇게 상식적으로 알고 있다는 거는 좋은 일 같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부처님과 보살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어느 부처님은 이렇게 어떤 그 모양을 하고 계신 분은 어떤 부처님인가, 또 어떤 역할을 하는가, 또 어떤 보살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상당히 애매해하시고, 왜냐하면 다 비슷비슷하거든요.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래서 뭐 몰라도 관계는 없지만, 안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에서 오늘 부처님과 보살의 이름, 원래는 이제 불교 용어로 명호라고 합니다. 명호. 부처님 얼굴을 얼굴이라고 하지 않고 상호 이렇게 쓰듯이 존칭입니다. 자, 먼저 부처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세존이라고 그래요. 세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다 이런 그 존칭을 써 드리는 것이죠. 부처님께서는 제세시에 살아계실 동안에 정말 악행을 저지르지 않으시고 온갖 좋은 일, 착한 일들을 많이 찾아서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지고 수많은 사람들을 이롭게 하셨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높이 받들어 모시는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존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원래 부처님 상호 이름은 명호 이름이 열 가지나 됩니다. 열의 응공 정변지 명행족 선서 세간의 무상사 조장부 천인사 불세조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건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고 또 높고 이 높다는 거는 훌륭하다는 뜻보다도 그만큼 좋은 일을 많이 하셨다. 이렇게 풀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존 혹은 석존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직접 다녀가신 부처님은 한 분이세요. 한 분이고 그 많은 그런 부처님 이름 명호는 뭐냐? 말하자면 화연불입니다. 화연불. 화연불은 뭐예요? 변화시킨 부처님의 이제 다른 이름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 부처님들의 거의 뭐 아버지격 되시는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는데 그 부처님 명호는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하고 계신 부처님 보셨을 거예요. 연꽃 속에 세계에 살고 계시다고 하는 아주 맑고 깨끗하신 부처님으로 오로지 진리만을 표현하시는 법신불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진리의 몸이 온 세상 온 누리를 두루 비추어서 모든 사람들을 이끌어 주시면서 지권인이라고 그러죠. 오른손 주먹으로 왼손 주먹에 집게 손가락을 이렇게 쥐고 계신 모습. 이렇게 이제 손가락을 쥐고 계시다 그러면 아, 비로자나 부처님이시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많이 널리 연세 드신 분들께서도 알고 계시고 중국에서도 모시고 있는 부처님이 바로 아미타 부처님이에요. 아미타 부처님은 아주 먼 옛날에 스님이셨대요. 스님인데 아주 훌륭한 수행을 하시면서 48가지, 즉 48가지의 큰 서원을 세워서 아주 훌륭한 극락세계를 세울 것을 다짐을 하고 자기하고 남들이 자기 혼자만 이렇게 성불을 해서 극락이 가 있는 게 아니고 자기하고 남들이 똑같이 이렇게 극락세계를 갈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받침을 세우시고 수행을 하셔서 스님이 이제 성불을 해서 부처님이 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미타 부처님께서는 주로 통건이라고 그러죠. 통건. 대부분 부처님들이 이제 가사를 한쪽에만 이렇게 걸치게 되는데, 아미타 부처님은 양쪽 가사를, 양쪽 어깨를 다 덮고 계시다. 그래서 통건이라 합니다. 그래서 아미타 부처님 옆에는 협시하는 분들이 관세음 보살님과 대세지 보살님이 이렇게 계십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제 우리들이 흔히 아프거나 뭐 일이 좀안 풀리거나 이럴 때, 몸이 아플 때, 정신적으로 좀 괴로울 때 약사일의 부처님을 찾게 됩니다. 이 약사일의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생명들의 온갖 아픔을 고쳐주시고 사람들이 오래오래 무병장수하도록 살펴주시는, 아픔을 고쳐주시는, 그래서 뜻밖의 일어나는 온갖 불행한 일과 근심을 막아주고 없애주시는 그런 부처님이다. 그래서 약사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약사 유리광 열애 내지는 또 대의왕불, 큰 의사다 하는 뜻이에요. 이라고도 하고, 왼손은 이렇게 약병을 이렇게 들고 계시기도 하고, 오른손은 손바닥이 보이도록 이렇게 약병을 들고 손바닥이 이렇게 보이도록 남에게 어떤 것을 베풀어주는 모습을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약사일의 부처님이 계시고, 보살로서는 부처님은 요 정도만 아시면 됩니다. 부처님 명호가 만불 부처님, 만 가지 뭐 천만 가지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그렇게는 모르셔도 관계가 없고요. 왜냐하면 부처님들께서는 우리 모두를 다 부처님화, 그러니까 부처님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여겨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다 부처님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문수보살이라는 분이 계셔요. 지혜. 지혜가 이 보살보다 높은 사람, 높은 그 보살이 없다 해서 지혜의 보살이다. 그래서 문수보살이라고 하는데, 지혜를 상징하는 보살로 모든 무명, 즉, 어두운 것을 환하게 밝혀주시는 보살입니다. 주로 이제 왼꽃에 연꽃을 들고, 문수보살님은 딱 어떤 걸 보시면 대뜸 아시느냐 하면 사자를 타고 있어요. 사자. 그분이 문수보살이고, 보현보살이 계십니다. 보현보살. 보현보살은 광대한 행원, 즉 실천하는 것을 상징으로 나타난 행원, 실천 행위 크신 아주 그런 직접 이렇게 말이나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실천하는 그런 보살입니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주로 연화대에 올라서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시거나 아니면 코끼리를 타고 계신 분, 여러분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사자를 탔으면 문수보살님, 코끼리를 타고 계시면 보현보살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우리가 가장 많이 접하시는, 이 세상에서 가장 많이 볼수 있고 가장 많이 부르시는 이름이 바로 관세음보살입니다. 관세음보살은 대자대비하다, 더 이상 클 수가 없다 이렇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자비를 상징으로 하는 보살로 가장 널리 우러름을 받으시는 보살이시고, 크고 넓은 자비로운 덕으로 극락세계에서 아미타 부처님을 돕고 계시는데, 이 관세음보살님은 관자재보살이라는 이름으로도, 명호로도 이렇게 불리기도 합니다. 주로 감로수병을 이렇게, 병을 이렇게 따르는 신용을 하시는 분이 관세음보살님이시고, 연꽃을 손에 들고 있는 모습을 하고 계시면서 이 세상에 어느 곳이든지 몸을 바꿔서, 사람 몸이나 짐승의 몸으로 바꿔서 이렇게 나타나서 거기에 알맞게, 형편에 맞게 도와주고 살려주고, 또 장가 못간 총각 장가도 보내주는 그런 대목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왕관이 아니라 그 보관이라고 그래요. 관세음보살님이 쓰시고 있는 보관에 보면 항상 여기 부처님을 한번 모시고 다녀요. 이렇게. 그분이 누구냐 하면 자기 스승이에요. 아미타 부처님. 네. 그래서 옛날에 그런 예들이 많았어요. 어느 떡거무리 총각이 옛날에는 정말
없는 사람들이 장가가기가 힘들었어요. 그래서 나무짐을 해서 팔고 팔아서 겨우 홀어머니를 모시고 아주 산골에서 혼자 사는 총각이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총각 소원이 장가가는 건데 형편이 뭐 그러니까는 전혀 엄두를 못 내죠. 근데 그 총각이 나무를 해서 읍내까지 갔다 오는 길 그 옆에 바위에 이 관세음보살님이 계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이 총각은 그런 소리를 듣기도 했기 때문에 오며 가며 관세음보살님한테 보살님한테 계속 기도를 합니다. 예. 저 장가 좀 보내주세요. 장가 가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장가 가서 홀로 계신 어머니를 며느리도 보게 해주고 또 손자도 보게 해주고 편히 모시고 싶다고 계속 기도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 저 총각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탁 뿅 하고 나타나셨어요. 예, 그 알라딘의 램프처럼 뿅 하고 연기 속에서 탁 연기는 있는지 몰라도 하여튼 나타나셨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이 총각이 깜짝 놀랐죠. 아이고 관세음보살님이 여기까지 웬일이시냐고 이제 꿈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네가 하도 정성이 갸륵하고 효성이 깊어서 내가 그 소원을 들어주려고 왔다. 그러니까 아 정말이십니까? 그럼 저 장가를 가는 겁니까? 그러니까는 그래 너 장가를 갈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내일 나무를 해가지고 읍내에 나가거든 성박. 이게 옛날에는 성 안에는 사대부들 이렇게 높은 분들만 살고 성 밖에 서민들이 살았어요. 성 밖에를 나가면 첫 번째로 눈에 띄는 여자가 있을 것이다. 그 여자한테 다가가서 내가 어디 사는 누구라고 말을 하거라. 이러면 그 여자가 너를 따라올 것이다. 이랬어요. 그러고서 이제 꿈을 깼습니다. 꿈을 깼는데 이게 정말 생시가 아니라 꿈이니까 너무 허망한 거예요. 그런데 그 꿈에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것이 딱 그 기억이 남고 안 잊혀지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이제 또 나무를 해서 읍내로 나갑니다. 나가면서 또 관세음보살님을 쳐다보고 그날은 앉아서까지 기도를 하고 어저께 관세음보살님이 나한테 약속하신 거 꼭 지켜주세요. 저는 정말 장가를 가고 싶습니다. 그리고 효도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고 이제 갔어요. 가서 그냥 긴가민가 두근두근 하는 마음으로 성문을 탁 들어섰는데 성문 왼쪽에 어느 너무너무 예쁘고 아리따운 교수가 보따리를 이렇게 손에 이렇게 들고 옛날에 보따리 이렇게 들고 다녔죠. 이렇게. 예. 여자분들은 지금도 이렇게 하는 습성이 있잖아요. 들고서는 다소곳이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놀라고 너무 신기하고 와, 그 관세음보살님이 말씀하신 분이 저분 같은데 가슴이 쿵쾅거려가지고 완전 천둥벼락이 치니까 말을 못하고 이제 옆으로 쭈뼛쭈뼛쭈뼛 다가갑니다. 다가가니까 이 교수가 예, 그 총각을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 옛날에 남자 여자가 눈을 서로 못 마주쳤어요. 저도 옛날에 전생에 살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탁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각이 뜨끔했는데 보니까 행색이 이렇게 상민 행색이 아니라 여염증 어엿한 양반댁 교수 같아요. 그러니까 자치다가는 이거 뭐 치도곤에다가 곤장에다가 살아남지도 못하는 상황도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도 이제 관세음보살님이 꿈에 나타나서 말씀을 해주셔서 딱 그 천이 하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갔어요. 가서 이렇게 옆에 서니까 그 저 처녀가 이제 고개를 이렇게 다소시 숙이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 이제 죽을 각오를 하고 용기를 내서 말 걸었습니다. 혹시 왜 여기 이러고 계시는 건가요? 이러니까는 그 처녀가 처자도 꿈 얘기를 합니다. 꿈 얘기를 해서 오늘 첫 번째로 이렇게 뵙는 분이 계실 텐데 그분이 제 남군이라고 해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러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당신이시군요.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 꿈에 다 이렇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연을 맺어주셨는데 그래가지고 집에 이제 같이 왔습니다. 왔는데 집에 와니까 이제 어머니는 난리가 났죠. 웬 그 양가댁 그
양반집 교수를 데리고 들어오니까 이놈이 죽으려고 환장을 했나 싶어가지고 이제 조곤조곤 일단은 얘기를 들어봅니다. 그래서 물도 한잔 마시고 뜨거운 밥한술 먹어가면서 이제 뭐 시장에 가는 건 둘째 치고 나무는 뭐 오늘 못 팔면 내일 팔면 되니까.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이저 처자가 시집을 가서 얼마 안 돼가지고 신랑이 요절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과부가 됐죠. 과부가 됐는데 옛날에는 신랑이 가서 하루 만에 죽어도 친정에는 못 갔어요. 죽어서도 그집 귀신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태어나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복이 많고 행복한 건지 이건 뭐 말로 이루어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사실 집에서도 쫓겨났고 갈 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살게 해주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어머니하고 총각은 막 입이 귀에 걸렸지만 내색은 못하고 뭐 그렇게 하셔도 되겠느냐고. 그러니까 자기는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서 살고 싶다. 이래가지고 이제 살게 돼가지고 정말 한 평생을 정말 행복하게 정말 그 좋은 단란한 가정을 꾸리고 살았답니다. 여기서 제가 말씀드릴 것은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 하면 물론 착하고 효성이 좋으니까 이런 일이 생겼겠지만은 아까 제가 화염불이라는 말을 썼죠. 그 화염불이 뭐냐면 모양을 바꾼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사는 이 세상하고 저 천신들이 사시는 천상계 세상하고는 시차가 많이 납니다. 시차가 그냥 쉽게 말해서 한 500년 난다고 그래요. 500년. 그러니까 거기 하루가 우리 500년이에요. 우리가 미국하고 한국하고 시차가 뭐 열몇 시간 나지 않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상황 스토리가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은 관세음 보살님이 사람 몸을 해가지고 이 총각이 너무 착하고 효성이 지극하니까 이 총각하고 한 평생을 살아준 거예요. 근데 그한 평생이 천상계에서는 한 1시간이나 될까요? 시차가 나니까. 그래서 이걸 가지고 바로 타임머신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전 세상에 쓰는 타임머신이 그거예요. 여러분도 매일같이 타임머신을 탄다는 건 모르시죠? 타임머신 여행을 합니다. 네. 어떤 게 타임머신이냐면 우리가 꿈을 꾸면 그게 바로 타임머신 여행을 하는 거예요. 꿈을 꾸보세요. 금방 부산도 가고 서울도 가고 미국도 가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도 아버지 어머니도 만나고 이거 타임머신 아니고 뭐겠습니까? 꿈속에서는 꿈속이 진짜인 줄 알고 여기서는 또 여기가 진짜인 줄 알고 우리가 살잖아요.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래서 불교가 이렇게 과학적이고 굉장히 그 어마어마한 물리학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물리학자들이 불교에 심취한다는 내용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아는 지인으로도 한기옥 선생님의 후배 되시는 폴준 박사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며칠 전에 저한테. 그래서 가족들을 모시고 여기 한번 오신다고 했는데 바로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소원을 꼭 이루고 싶은 분들은 관세음보살을 그냥 수천만 번 불러보세요. 아이고 관세음보살 쓰기도 하고 읽기도 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소원이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사실 믿어요. 왜냐하면 그런 예를 많이 봤거든요. 봤는데 여기서 말씀을 드리면 좀 허구스럽고 허무맹랑하게 들릴 수 있어서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궁금하신 분은 개인적으로 전화하시면 다 말씀드리고 알려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관세음보살님까지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는 대세지보살, 관세음보살하고 같은 레벨이죠. 예, 관세음보살 옆에 계시는 대세지보살님은 정수리에 이렇게 병 모양, 화병 같은 병 모양, 보배 병을 얹고 아미타불의 오른쪽에 서 계시면서 지혜의 문을 막고 계시죠. 지혜의 광명을 주시는 분이며 발을 한번 내디디면 모든 나라와 나쁜 무리들의 집이 울리기 때문에 대세지라는 말을 썼다. 나쁜 사람들에게 경종을 울려주는 역할을 아마 하셨나 봐요. 그렇게 오늘 여기까지 간단하지만 대세지보살님까지 공부를 하셨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미륵보살서부터 이렇게 이 다음 세상에 오시는
부처님이 미륵 부처님이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하죠. 옛날에 그 연속국 보면 궁예에 나오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미륵이다. 그래서 관심법으로 보고 사람들 막 혼내키고 죽이고 했던. 그래서 어떤 분야에 그런 것 같이 어떤 분야에 어떻게 권위가 막 높아지면 본분을 잊어버리고 사이비처럼 자기가 마치 미륵이 된 것처럼 자기가 신이 된 것처럼 자기가 하나님이 된 것처럼 행시하는 분들이 많아집니다. 그걸 보고 이제 우리는 사이비라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이렇게 막 해드리는 거는 그분이 그 마음의 역량이 어마어마하게 크면 그게 다 감당이 감수가 되는데 작은 분을 너무 올려놓으면 진짜 그런 줄 알고 또 잘못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잘해주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에요. 사람은요, 100번을 잘했는데 어쩌다가 한번 실수하잖아요. 꾸지람 먹어요. 서운해해요. 이게 인간의 속성입니다. 근데 평생 뭐 100번이고 200번이고 잘해주는 적이 없다가 어쩌다 한번 잘해주면요. 고맙고 은혜로울 정도로 그게 고맙고 가슴에 탁 와닿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식에게 내 남편 내 부인에게 너무 잘해만 주는 거는 나중에 자칫 잘못했을 때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이 말. 그러니까 평상시에는 이렇게 평행선으로 나란히 가시다가 변함없이 하는 게 가장 좋아요. 네, 변함없이. 날도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봄이나 가을 같은 날이 좋듯이 바로 그런 이치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그런 거 하나 또 깨닫고 배우시고 오늘은 정기평 원장님이 안 계십니다. 안 계시고 옆에 우리나라 중앙 가수 김혜수 가수님이 계시는데 뭐 음악 준비를 뭐한게 없어요 사실. 근데 오늘 옆에 앉으셔서 기술 담당을 이렇게 하고 계신데 전에 뭐라 그래요? 생음악? 생음악 한번 보내드린 적 있는데 너무 좋다고 사람들이 그러시는데 시간 조금 있으니까 우리 한곡 듣고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들어오세요. 그냥 앉아 계셔도 돼요. 네네네, 네. 앉으세요. 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도 오셔서 네. 같이 밥 먹고 네. 수고하고 계신데 수고라고 생각하지 아, 네. 말고 네, 이게 이제 일이라고 하잖아. 복을 짓는 네. 행위예요. 복을 네. 짓는다는 건 뭐예요? 내가 좋은 일을 하는 만큼 그것이 저축이 되고 사람들이 왜 봉사하면 기분 좋잖아요. 네. 근데 맞습니다. 봉사가 아니고 돈을 받고 일을 하면 내가 네. 생각하는 것보다 돈이 좀 적당을 하면 기분이 나빠요. 그럼요. 예, 그리고 짜증도 나고 스트레스도 네. 받고. 이건 또 귀걸이 뭐 네. 실 같은 걸 이렇게 하셨네요. 귀걸이요? 아, 네. 네. 머리가. 항상 어떤 네. 거에 대한 연연하지 않고 네. 이렇게 일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다니시는. 합니다. 네. 어쨌든 오늘 뭐 어떤 노래 한곡 저희 그냥 오늘, 느닷없이 또. 네, 또, 반주도 없고, 저는, 네, 그래서 그냥 초연이 갑자기 생각났어요. 초연 초연하게. 누구 노래죠? 김연숙 씨의 아 노래고요. 김연수. 네. 초연을 1절만 네, 간단하게 괜찮아요. 불러드릴게요. 반토막만 하세요. 네, 반토막만. 네. 마이크는 알겠습니다. 어떤 거? 마이크 아, 일관하시면 예. 되고요. 그냥 마이크 할게요. 대도 오늘 사 오셨는데 이렇게. 네. 먼 산. 부엉이 밤새워 우라태고 암내 물소리 가슴을 적실 때 나는 사랑이 무언 줄 알았네. 그러나 당신은 나를 두고 어딜 갔나. 아하, 아하, 그대를 기다리는
네, 잘 들었습니다. 경상도 말로 네. 맥깔때기 없이도 잘 하시네요. 그러니까 맥깔때기로. 네. 아까도 뭐 맥깔때기로 하라고요 그러시더니 그 네. 맥깔때기가 아무 준비도 없이 그런 뜻이에요? 네네. 역시 가수라서 네네. 그러신가 봅니다. 아니, 뭐 가수라서 그런 게 아니라요. 네. 항상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언제 시킬지 모르니까 언제 제가 항상 그래요. 그리고 네. 여러분 혹시 그냥 네. 앉아 계세요. 네. 음력 달력이 나왔는데 너무 예쁘게 나왔어요. 이렇게 네. 파란 마음이라고. 어. 예쁘죠? 네. 요 안에 한번 보여드릴 테니까 네. 필요하신 분들 신청하세요. 보내드릴 수도 있어요. 아. 아, 여기 그림 보세요. 얼마나 그림. 예쁜가. 우와, 꼭 샤갈 화가가 그린 것 같이 네. 그림이 이 그림은 이렇게 누가 그리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렸어요. 아니, 사람이 그랬죠? 자, 이거 보세요. 작가 자, 이름. 네. 12월달 눈 내리는. 아이고 아, 예뻐라. 예뻐라. 너무 예쁘죠? 네. 네, 이렇게 아, 너무 달력이 진수가. 음력 필요하신 분들 네. 또 이제 뭐 택일 같은 거뭐 필요하신 분들은 말씀하세요. 그러면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저 앞에 총무수님이 또 웃고 계시네. 네. 왜냐하면 보내는 건다 총무수님이 보내드리거든요. 그리고 요거는 네. 수첩 달력이에요. 이렇게 수첩에다 넣어 갖고 다니시는. 아니 이제 수첩에다 백 같은데 핸드백 이런 데 넣고 다 들고 다닐 수 있는 손바닥만한 겁니다. 너무 예뻐요. 네. 여기도 보면은 좋은 말이 많이 써 있고 또 여러분들 1년 내내 이렇게 메모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얼마나 예쁜가. 이쁘죠? 네. 초점이 안 맞는데. 네. 네, 좋습니다. 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필요하신 분들, 가까이 계신 분들은 오셔서 받아가시고 또, 아, 나는 그래도 무상사 달력 하나 꼭 받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전화하세요. 네. 전화번호는, 그냥 무상. 인터넷에 네. 인터넷 들어가셔서 포항 무상사 네. 아니면 뭐제 본명이 마홍인데 마홍 스님 이렇게 치면 거기에 다 나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니면 정 궁금하시면 저한테 전화해서 물어보세요. 전화번호 모르시죠? 그러니까 찾아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이렇게 달력 아, 제가 밀당을 하시는데요? 올해 선물을 해드리고 하여튼 제가 여러 가지 이렇게 드리는 걸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주는 거 좋아한다고 주지스님이거든요. 필요하신 거 있으면 여기 오셔서 전화하셔서 말씀하시면 웬만한 건 아마 해결이 될 거예요. 저는 마누라가 필요합니다. 남편이 필요합니다. 그 전화하세요. 그럼 혹시 또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신도님들이 많이 다니시기 때문에 자 오늘 이렇게 네. 아름다운 부처님과 보살님들 명호 이름으로 가지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해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항상 추위에 코로나 바이러스 조심하시고 물론 조심하신다고 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공기와 같이 다니기 때문에 그래도 일단 조심밖에 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마스크 꼭 쓰시고 사람 많은데 좀 피하시고 해서 사는 날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인사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